옛날 옛적의 머나먼 왕국에 로즈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 친절함, 지성으로 유명했고 많은 구혼자들이 그녀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즈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모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항상 왕국 경계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로즈는 꿈을 쫓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미지의 땅을 여행하면서 많은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사나운 짐승, 위험한 지형, 그녀를 해치려는 사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살고 있다는 지식에서 힘을 얻으며 인내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탐구에 동참하고 그들의 지원과 동반자를 제공하는 동료 여행자의 형태로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았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로즈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한 인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부유한 구혼자와 결혼하여 편안하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즈는 변화된 여인으로 그녀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보호받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혜롭고 세속적인 모험가가 되었으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화의 메시지는 꿈을 추구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며 진정한 행복은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취의 길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단력, 용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